해외여행 갈때 여행사에서 패키지 상품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코로나가 물러간 후 패키지 판매량이 부쩍 늘면서 소비자 피해 건수도 두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원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에는 5,600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움츠러들었던 여행 수요가 엔데믹을 맞아 한 번에 폭발한 겁니다. 여행업계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소비자 피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영배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 관련 피해 구제는 모두 786건 접수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54% 늘었습니다. 8월 말까지 이미 682건이 접수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지난해 수치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민원의 10건 중 9건은 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소비자는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 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 청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여행사로부터 숙박시설이 이미 예약돼 계약금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단순 변심일지라도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계약은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또 여행 중에 가이드가 점심 식사 일정을 임의로 바꾸거나 선택 프로그램 동행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행사들이 부당행위를 통해서 예컨대 선택 관광을 강요한다거나 계약을 불공정하게 한다거나 심지어는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가능하면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당국이 모니터도 강화하고 제도적인 정비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방지를 위해 주요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율 규제 특성상 여행사가 이러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마다 소비자의 불만이 늘고 있지만 뚜렷한 방지책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원호입니다.